드디어 신차 났어. 인넷 예민도성 자전거 매장 보시면은 인덕터와 정크에너지 인덕터 두 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5만 달러,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건 없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정크에너지 인덕터, 이거는 상징이 들어간 버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크에너지 인덕터 5만 달러에 클릭클릭. Junk, the official energy drink of. 저것이 바로 신규 자전거인 정크 에너지 자전거고요. 보시면 이쪽에 페달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부스터가 달려 있다. 그리고 안장은 1인용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모니터가 있는데 이쪽으로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퀴 사이즈는 꽤나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스 굉장히 튼튼합니다. 마치 철봉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전거 한 대 덮어볼게요. 어차피 5만 달러밖에 안 하니까 얘도 지금 사서 차고에다가 장식을 해놓을게요. 3, 2, 1. 왔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의 감이에요. 유튜브 짬. 어떻게 정확히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 앞에 있는 게 일반 인덕터, 뒤에 있는 게 정크 에너지 인덕터. 생긴 거는 비슷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뭐 브레이크 선이라던가 타이어 공기압 넣는 거 디테일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에 미친 락스타. 이 사람들은 뭐든지 대충 만드는 게 없어요. 일 타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인덕터 자전거를 타고 움직여 볼게요. WASD 이렇게 움직이고 가속 캡스락. 캡스락 누르면은 자전거를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속도를 보기가 너무 위험한데 제가 점프가 되는지 볼게요. 스페이스 눌렀다가 떼면은 점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준비하시고 점프. 뭔가 특출나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 자전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부스터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 키? 오, 이 키구나. 알았어 알았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은 이 부스터 게이지가 차요. 부스터가 차면은 이 키를 눌러서 가속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빠른 건 아니고. 그리고 달리면 또 부스터가 차. 여러분들 이거 고인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서 제가 점프로 넘어가 볼게요. 점프. 그렇지. 이것이 자전거 묘기다. 올라가. 잠시만, 올라가. 자, 뒤로 내려오기 스킬. 오케이. 아니 이거 제대로 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게. 스와인님 방금 성공.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점프하시고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자세를 잡아. 나이샷. 살았죠? 다시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많잖아. 한 바퀴 돌고 턴. 아 됐어,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자전거를 타고 로산공항까지 레이스를 할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 로산공항 경납고까지. 혹시 이거 이름이 뭐죠? 로드바이크? 그리고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흰색 옷입은 사람, 이거는 BMX로 추정됩니다. 묘기용 바이크.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자전거 준비됐어요. 다들 이제 자전거 타시고 폭 터지면 스타트. 점퍼굴. 이 점폭은 터뜨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터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계속 출발 하트 갑시다. 출발. 뛰어 뛰어. 부스터에 점프해서 넘어오고. 나이샷. 빨리 뛰어. 빨리 시간 없어. 나와 부스터. 빨리 가 빨리. 와, 다른 자전거들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밑에 이 게이판이 잘 안 보여. 2키 연타.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나 앞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14명 중에 제가 한 6등 정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노려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 뛰어넘을 거예요. 가자 코치. 내려와. 오케이.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저는 5등. 저 5등 세팅 5등.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자전거 공중 부양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지금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 Q랑 S 누르고 스페이스를 뛰는 순간 공중에서 한번 더 점프. 공중에 갔을 때 스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준비하시고. 옛날 했었는데. 혹시 공중부양 할 줄 아시는 분? 근데 아쉽게도 이게 전기 자전거로는 공중부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직선 레이스를 한번 해볼 겁니다. 보시면 여기 전기 자전거, 그리고 이거 그 파란색 이쁜 차, 여기 BMX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기 자전거예요. 출발 가자. 부서 밟아 가자 연타 보시면 제가 지금 2등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등이 맞는지 2등이 맞는지. 그리고 저기 옆에 차들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제가 바짝 쫓고 있는데 지킬님 올라가고 있어요. 지킬님 지나가고. 제발 여기까지 땡땡땡 2등. 1등 자라나님, 2등 저, 그리고 3등 지킬님. 제가 그 정크 에너지 레이싱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예요? 정크 에너지 타임 트라이얼. 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신규 미션인 정크 에너지 타임 트라이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솔로밖에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쪽으로 모여봅시다. 동시에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여기 자전거 버려져 있는데 F가 안 눌러져요 여러분들.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발사.
무적이야? 이거 무적이에요. 그냥 장식용. 탈 수도 없고 그냥 오브젝트일 뿐. 동시에 2 누를 거예요. 동시에 2. 3, 2, 1. 출발하트! 정크너지 스타트! 3, 2, 1. 가자! 가자!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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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희 팀원들이랑 함께 스타트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1등 할지 밟아주시고 내려오시고 하숙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 내려와야 돼. 컨트롤 잘하시고 이제 하숙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우 마이 갓. 여기 바닥이 습해가지고 패드를 밟을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지금 3등으로 박혔어. 스케치 힘세야. 속도를 더 내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아파. 부서 부서. 이키 내리막길 가속받아서 여기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2등으로 추월 성공. 아니 어떻게 달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공백님 지킬님 순식간에 치고 나왔습니다. 이분들 속도 내는 비결이 뭐야 도대체? 그래도 4등이면은 만족합니다. 어? 4등도 잘한 거야. 찍으시고 올라오시고 여기만 올라오면 3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미션 컴플리트. 이렇게 신규 레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랠리 레이스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스는 짧아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가자! 출발! 가자! 부서!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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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보시면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자전거 레이스라던 게 떠오르는군요. 가자! 가자! 지금 3등! 좀만 더 힘을 내면 갈 수 있어. 좀만 더. 더 이상 빨리 가기가 힘들어. 4등 안 되는데? 1, 2, 3, 4 여기까지. 땡땡땡 4등. 지금 4등이고요.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기 절벽 올라가 봅시다. 부스 쓰고 올라가. 올라와. 갈 수 있어. 제가 밀어드릴게요. 오 마이 갓. 오 올라가네 저 사람들? 아니 어떻게 하시는 거야? 자 올라오시고 부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이쪽 길을 따라서 올라오시면은 저도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자전거 오프로드 성능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규 자전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